볼토이스. 감독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술 지팡이 효과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독 교체에 따른 어떤 자극이 선수단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팀은 조금 더 에너지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감독 한 명만 바뀌었다가 아니라 일단 팀의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다 보니까 손 네. 삼성이 앞에 어려운 흐름을 보냈던 거와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는 이렇게 감독이 딱 바뀌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얼마큼 이어지느냐, 지속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시작은 FA컵에서 산뜻하게 끊었던 수원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승부차기이기 때문에 공식 경기 기록은 무승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라운드 올라간 거니까요. 그렇죠. 오른쪽을 팝니다. 모서리 부근 내줬어요. 이기재 왼발, 이기재 왼발 한 번 접고 이기재 오른발. 자, 이기재가 때렸고요. 세컨드 볼 떨어졌습니다. 정승원 이리저리 드리블 끝에 다시 빼줬고요. 자, 이기재가 오른발로 한번 노려봤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재 하면 왼발을 다 하니까 예. 수비가 왼발로 들어오니까 이제 오른발로 한번 접어버린 거죠. 여기 예. 이한도 정승원 민상기 양형모를 제외한 모든 수원 선수들도 중앙선을 넘어와 있습니다. 이기재 염기훈 한번 잡고 염기훈 칩니다. 염기훈 안쪽으로 자 사리치 사리치 골절 터졌다. 사리치 수원 이번 잡수갑니다. 사리치 역시 노련합니다. 염기훈 엄청납니다. 예, 이걸 만들어줬고 놓치지 않는 사리치. 사실 마지막엔 굴절했었기 때문에 럭키도 좀 들어갔네요. 빅버드의 파란색 물결이 휘날립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오른발로 찔러줬고요. 마크 나온 볼 굴절입니다. 네. 아, 정말 조현우 선수도 이 공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전진 패스가 들어갔고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던 사리치가 이제 선호합니다. 이러면 사리치는 이번 시즌 K리그 두 번째 골입니다. 네. 자, 결국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수원이 네. 한 골의 결실을 얻었고요. 이병근 감독이 교체 투입을 했던 염기훈 선수가 그 중요한 발판을 가졌습니다. 기점이었죠. 예. 네, 기점 찔러줬고 앞쪽에서 정승원 선수로 보였는데 정승원 선수가 준 것을 그대로 사리치가 예. 자, 이제 스코어는 1대 0이 됐습니다. 울산이 이번 시즌 유일하게 K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팀입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한 명이 적은 울산은 과연 어떤 반격을 보여줄까요?